메타버스, NFT, 인공태양, P2E, 미래를 향한 설레는 단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영화 캐스터웨이의 톰 행크스처럼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이 불안에 대한 한 가지 해소가 될 수 있는 진정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정보혁명이 될 양자 컴퓨터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들은 또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는 다시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1, B는 2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는 이진법, 즉 0과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의 기본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 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이를 데이터라 지칭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서류 작업은 컴퓨터로 대체됐고 오프라인에서 해왔던 놀이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면에서 더 편리해지고 간편해졌습니다. 이렇게 0과 1로 만들어진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디지털 세계가 바로 첫 번째 정보혁명이었습니다. 불과 최근 20년 안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의 저장 데이터 크기가 메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로 늘어났습니다. 현실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픽 기술이 발전했고 인공지능 기술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추천, 검색 기능과 같은 모든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합니다. 0과 1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구현한 디지털 세상이 아직 우리의 한계인 것일까? 이에 두 번째 정보혁명이 될 양자 컴퓨터가 이 한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고정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나의 비트가 동시에 0과 1을 갖는 중첩 상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합니다. 양자 중첩은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인데 이를 이해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 중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달을 보지 않을 때에도 달은 존재하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원리에 대한 설명은 슈레딩거의 방정식으로 수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물리학자에게 맡기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양자 컴퓨터의 간단한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비트와 이 큐비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컴퓨터는 이 비트를 가지고 00, 01, 10, 11 이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에서 이 네 가지 정보 중 한 가지의 결과값만 갖게 됩니다. 이는 선형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에서 00, 01, 10, 11 이 네 가지 정보를 중첩시켜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네 가지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선형적이고 비결정론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고전 정보 처리의 경우도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지만 큐비트처럼 동시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의 동시성입니다. 이 동시성이 난수 문제에 대해 고전 컴퓨터로 1만 년 걸릴 문제를 53큐비트로 구성된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가 200초 만에 풀어낸 능력인 것입니다. 2021년 5월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는 양자 컴퓨터를 2029년까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큐비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기 위해서 50큐비트 이상이 필요하고 난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큐비트 이상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고정 컴퓨터 대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상상하기 힘든 양자 컴퓨터의 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뱁새 유니버스였습니다.